선생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시청률이 30%가 넘었습니다. 아유, 그 그럼요. 대단하죠. 미스터 미스터 프로 프로. 예. 방송이 끝나고 나서 네네. 제일 잘 나갈 것 같은 한국인 한 명만 딱 뽑을 수 있을까요? 예, 한 명을 뽑으라고 하는데 다 칭찬해 주시고 너무너무 잘했다 소리가 나오고 다 상을 주고 싶은 사람들이에요.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는. 근데 그중에서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제일 잘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그 운, 이찬원 씨예요. 이찬원 씨요? 네네. 미스터 트롯 여기 나가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거 끝나고 활동으로 이름이 날 사람, 쉽게 얘기해서 장어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제일 올해가 이제 이 끝나고 잘 나갈 사람은 이찬원 씨라고 말하고 싶어요. 축하드립니다. 네. 앞으로 야, 여 유능한 사람이고 이제 무궁무진하니까 그 끼, 말하자면은 이 끼를 끝까지 뭐 이어나갔으면 좋겠고, 만일에 여기 미스터 트롯에서 1등을 못 해드려도 걱정할 건 없어요. 기왕이면 고생했으니까 1등을 해야지. 누구나 다 1등감이야. 근데 그중에서 그 많은 사람이 다 1등을 줄 수는 없잖아. 부득이하게 한 사람을 뽑아야지 되잖아. 그럼 1등 자리를 못하고 그런다고 하여도 잘 나갈 앞날을 무궁무진하게 잘 나갈 길문이 열려 있다면 오늘서부터 문이 열려 있다고 봐야죠. 이찬원이란 이름을 TV에 이제 광고가 나갔으니까, 이름을 알렸으니까, 얼굴도. 그러니까 어디든지 여러 이제 기관에서도 뭐 이찬원 씨를 많이 이제 호응을 할 거예요. 섭외도 들어올 거고.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하셔가지고 본인의 끼와 재능을 끝까지 살렸으면 좋겠어요. 혹시 이제 알고 가면 좋으니까 뭔가 좀 조심해야 될것 같다, 이 사람은. 조심할 거는 좀 마음이 여려. 마음이 여리고 내가 결정을 해야지 될 때에서는 지금 조금 결정을 못하고 있어. 그러는데 내가 마음 먹었으면 그대로 이제 판단을 해서 다른 거 없이 내가 여지껏 애써서 해왔고 내가 이 음악이 좋아서 이 일에 들어서서 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자신감, 뭐든지 자신감을 갖고, 미리 겁먹지 말고 자신감 갖고 하라는 얘기야. 올해는 모든 일이 갖다 순조롭게 풀리고 조심할 것은 마음이 여리다 보니까 혹시 이러지 않으면 안 될까는 이제 그런 이제 재는 저울질하는 그런 영향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는 나라는 사람, 이찬원이가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이 꿈을 키우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전진하면 그 꿈은 꼭 이루어져요. 이루어지니까 대한민국에서 큰 인재가 되듯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큰 이름을 날렸으면 좋겠어요. 이찬원 씨, 열심히 하세요. 감사합니다, 선생님. 네.